거 따먹거든? 잡고 그렇지 해봐. 뭐를 위하여? 건강을 위하여?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딱. 돌리듯이 끝부분 맨 밑에를 이렇게 따야 돼. 나 해볼래.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큰 거부터 따먹고 안에 이제 작은 거 따먹거든? 잡고 그렇지 해봐. 이것도 여기도 그렇지? 상추 종류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맨 밑에 거 먼저 이렇게 돌리 약간 돌리는 느낌으로 하면 잘 뜯어지거든? 벌레 넣으면 어떡하지? 벌레? 세상에서 벌레가 제일 무서운 아이. 여기는 밟아도 되나? 돌은 밟아도 되는데 안 무너지게 들어와서 이 상추도 뜯어봐. 그 옆에 이게 뭔지 알아? 이거? 이거 뭔지 몰라? 시금치. 너무 여긴 너무 크지? 여기 원래 시금치 심었었는데 엄마가 뽑고 그 마지막 한 개를 그냥 까먹고 안 뽑은 거야. 그래서 저렇게 됐어. 됐어. 요 정도 되면 이제 남기면 될 것 같다.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또 커. 겉에서 안에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. 멋지지? 그리고 들고 오고 이제 요거 뜯기가 힘드네. 잡고 뜯어. 이거는 잘 안 뜯어져. 그러니까 모종을 잡고 뜯어.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요? 모종을 잡고 뜯어봐. 얘는 다 한 것 같아. 안 그러면 뽑혀. 얘는 얘는 밑에가 굵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모종을 딱 잡고 안 뽑히게. 지난번에 안 뜯어가지고 엄청 컸네. 이제가 좀 가져갈게. 아니 뭐 한 집에 상추만 네 종류야. 상추도 종류가 많아.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?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. 와 개구리입니다. 어? 개구리로 돌리려 했어. 이제 멋있는 절 되니까 개구리도 소개해. 이 정도면 됐어. 이거? 밑에 잡고 뽑아 옆에 것도 하나 더 그렇게 뽑는 거야. 꽃은 안 밟아야 되겠지? 이것도 내 저거 밑둥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밑둥만 딱 잘라가지고 잘라서 먹는 거야. 그러면 이게 계속 자라. 그러니까 부추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먹어. 됐지? 근데 여기 새소리가 너무 이쁘다. 지금은 예쁜 새가 오는 거고 까마귀가 많거든? 까마귀 소리는 별로 안 이뻐. 요렇게 이게 한 번에 많이 주면 흙이 막 패이거든?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줘. 약간 스며들게 놔두고 이렇게 테두리로 이제 네가 해봐요. 여기 세 개 줘봐. 여기 세 개? 아니 여기 가운데를 잡아야지. 여기 쏟아지지. 이게? 여기랑 너 유치원 때 이런 거 했잖아. 그게 언제 적인데? 그러니까 기억은 나지? 다시 이제 한 번씩 다 줘. 여기부터? 양은 똑같이? 비슷하게 푹 흠뻑 젖는다.
하는 느낌이지. 냄새 맛있다. 맛있어? 어, 근데 여긴 좀 빨리 추워지네. 응? 빨리 추워지네. 응. 산이라서. 잘 돼서 그렇지. 더 먹긴. 인정. 인정. 뭐를 위하여? 건강을 위하여? 까마귀. 잘 어울려. 잘 어울린다 이거는. 잘 어울려?